해운대 포차. 오, 자. 자,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호래기, 저는 일단 호래기를 주문했고요. 하나 좀 더 다른 것도 하나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호래기. 오. 자, 13 초장. 야, 토마토 봐라. 고구마. 야, 진짜 이번에 부산 와서 대선 진짜 많이 팔아줬습니다. 아. 지역 가면 그 지역 술 한 병씩 팔아주는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자. 사사. 아, 여기, 야. 아우, 진짜 기가 막힌다. 아우. 아, 지금 그, 호차 하면은 지금, 아, 고민이 되는 게, 지금 고갈비를 먹을까? 아니면 지금, 꼼장어를 먹어볼까? 뭐가 괜찮으려나, 지금. 고갈비로 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. 언니, 저 고갈비도 하나 주실래요? 네.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? 네, 먹을 때. 예. 에이, 사사. 아유, 짭짤한 게 진짜 좋아요. 씹는 맛도 너무 좋고, 노래기는. 여기가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정보를 찾은 곳인데 인스타에서 새벽 4시까지 좀 영업을 하세요. 그리고 그 일요일은 휴무시고 사실 제가 일요일날 찍으려고 하면 좀 연락을 드릴까 했는데 일요일 휴무인 거 알고 지금 좀 월요일날 왔는데 여기는 딱 진짜 포장마차 메뉴에 한 잔 생각나시는 분들 혹시 부산 오시거나 그러시면은 해운대 쪽에 숙소를 잡으셨다면 여기 무조건이다. 분위기도 그렇고, 아. 뭐. 염, 절, 봐라. 설탕 토마토 이거 무조건 먹어야죠.
제가 확실히 좀 부산 여행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게, 부산은 확실히 이런 딱 그 옛 클래식한 이 노포집들이 많이 아직 좀 있어가지고 올 때마다 되게 좋아요. 야외에 있는 뭐 포장마차 같은 것들도 또 되게 많고, 레트로 감성 그런 게 너무 좋아 진짜. 그리고 자꾸 음식들이 술을 불러요 또 여기가. 와서 지금 술을 안 먹은 날이 없어요. 날 받아. 너. 물론 여러분들 그 해운대 포차 하면은 해운대 포차 거리 검색하시면 거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. 여기는 혹시나 네이버 다른 데 검색을 보실 때 해운대 우동이라고 좀 검색하시면 또 관련 게시물에 또 하나 나오거든요. 물론 뭐 그 해운대 포차 거리에서 랍스터 코스 뭐 이런 것도 좀 드시는 것도 뭐 괜찮을 거예요. 음식도 맛있고. 근데 좀 뭐랄까 진짜 어떤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안주 감성을 좀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운대에서 또 이런 데도 있다 많이 알아두시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또 이런 또 클래식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한 잔 하지 또. 알? 사사? 어우. 어우, 어우, 감사합니다. 대선하고 테라 하나 더 주세요. 그러면. 이거지, 고갈비. 어우. 이 고갈비 있잖아요. 요거를 쫙쫙 찢어가지고 양념에 싹 배게 딱 놔뒀다 먹잖아요. 더 미쳤어 진짜. 이게 진짜 고갈비죠. 와. 어머니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. 와, 와 양념 미쳤어요 진짜. 와,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. 이거는 자, 아유 가자. 매끈한 양념에다가 이 양파랑 해가지고 좀 달달한 맛이 딱 배합돼가지고 또 이 고등어가 안에 촉촉함이 있는 게
야, 이거 홀릭이야, 홀릭. 진짜 골라비 홀릭. 와. 수다사. 어머님 여기 몇 년 하셨어요? 장사? 지금 딱 20년 됐어요. 와. 그래. 고갈비 맛이 와. 와. 20년이면 진짜 치고 하다가 네. 그 자리를 비켜달라는 말을 할수없어서 아. 옮긴 지가 이제 10년 다 돼가고 진짜 처박을 한데도 10년 딱 하고 있는 거 10년 동안 그 천막 그 포장마차 장사하시다가 거기 자리 이제 비켜달라고 하셔갖고 예. 지금은 여기서 또 10년 하셨고 아 어머니 저 여기 대선 하나 테라 하나 넣어주세요. 아이고 어머니 놀라셨네. 예, 예. 온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아, 술은 이제 6병째거든요. 아우. 자, 안주 두 개에다가 술 여섯 개, 그 음료수까지 먹었는데, 6만 원도 안 나왔어요. 와우. 여기 진짜 여러분들, 진짜 해운대에서, 아, 진짜 한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이 부산의 어떤 노포 분위기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여기 진짜 추천드립니다. 와, 희한한 게 진짜 부산만 오면 진짜, 어우, 술이, 안 먹을 수가 없어요, 진짜. 아, 그리고 진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고갈비 정말 미쳤습니다. 부산 여행을 혹시나 좀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참고하셨다가 들려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